집안 내력이 참 되게 복잡하다. 부모님 세대, 그 위에 세대, 그 위에 세대. 이게 복잡하다는 건 할아버지들이 뭐 할머니도 한번더 드리고, 그리고 또 뭐랄까 양자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지금 초상 내력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친구분도 무슨 일에? 저 아, 학습지. 되게 바쁜데 돈은 안 되고 돈이 되게 나간다. 네. 46. 아이 하나? 상처투성이라고 나오네. 아, 제가요? 그리고 참, 우리 같은 데 다니는 데 있지. 너는 자꾸 신이 보여줘서 얘기하는 거야? 저희 엄마가 모시고 계셨거든요. 그치? 그럼 잘 가서 인사 잘 드리고 잘해야지. 집에. 근데 응? 자꾸 너무 부딪혀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 부모님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을 섬겼어. 제자이셔. 그렇다고 해도 그 자식이 안전하지는 않아. 왜? 자네 결혼했잖아. 아이도 낳았잖아. 근데 강한 사람이 꼭 강한 사람을 만나. 이 말은 즉 남편 쪽도 굉장히 무속신앙이 강한 쪽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자네는 어떻게 보면은 습자지. 솜 같은 스펀지 같은 존재거든. 그건 뭐겠어? 물도 빨아들이고 액체라는 건다 빨아들이잖아. 스펀지라는 게 물도 빨고 빨아들이고 뭐 잉크다 기름이다 다 빨아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또 신명을 모시고 어머니 또 세월이고 또 이제는 어머님이 신령님들도 그래. 부모님이 이제 연로할 짓이잖아. 쉬운 말로 이렇게 옥수 올리기도 힘들어지시는 단계까지 오고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땐그 신명들이 어디로 가시냐. 그리고 또 어머님이 제자시니까 그 밑에 자네는 어떻게 했어? 더 강하게 나오는 법이거든. 엄마한테 가도 굳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안할 거고. 무슨 구슬? 무슨 굿이야? 너가 그냥 조상님들한테 대우하는 거겠지. 좋자고 하는 거겠지. 그건 제가 해야 될 거예요. 남편 갖다 버릴 거니? 지금 이혼했어요. 그치? 근데 또 누가 사람이 하나 아른거려. 근데 그 사람이 자네 쪽이야? 나 남편 쪽이야? 신기하네, 니네는. 그냥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제가요? 보니까 또 다른 인연을 갖게 되는 거고, 새로운 인연을 가져도 오래 못 가게 되는 거고, 상처가 되는 경우고. 아무튼 복잡해, 미안하다. 저는 결혼 다시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그렇게 이쁘고 괜찮은 형은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뚱뚱하고. 네, 그래서 별로 그런 건 생각 없고, 애 있으니까 그냥 애한테, 몇 살? 애가 6살이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상처 주지 않게, 그냥 지금도 벌써 상처인데, 그냥. 누가 봐줘, 그러면? 제가 할게요. 단둘이서? 아니요, 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엄마가 부딪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저도 제가 감사하는 걸 아는데, 이제 감사한 걸 계속 까먹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엄마랑 뭘할때 좀, 아무튼 좀 부딪혀, 성격적으로. 제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교회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보지 그랬어. 열심히 다녔는데, 엄마가 이제 계속 아프고, 엄마를 치고, 좀 이렇게 해서, 네 혹시 교회 다니냐는 식으로 물어보고 트렁크에 성경 숨겨놓으니까 성경이 이렇게까지 다 하고 너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어? 네? 왜 왔어? 그냥 좀아 그러니까 솔직히 막 엄청 궁금하던 내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냥 내가 외면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제는 조금씩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건 조금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달라져야 될까 이런 걸좀 듣고 싶은 이런 마음도 조금 있었고. 가장 큰건 어머님부터 내가 말씀을
어머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엄마는 무당이 되고 싶었을까? 엄마도 피할 수 없었고 엄마가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선택을 당하신 거거든. 그러면 그래, 자네 말 잘했어. 자네 급이면 무당 돼야 되는 급이고 내년이 사실은 걱정이야. 금년 봄부터 봄이 지나면서부터 자네 일도 강해졌거든, 신이. 아, 제가 강해졌다고요? 그래도 네가 더 마음을 네 스스로가 컨트롤을 못할 거야.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위험해, 실은. 세상은 내가 엄마 과부마 뭐 그래비가 안다고 내가 무당이라 해서 내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살이라는 걸 두 번 해봤었어, 나. 근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됐고 그래도 너는 결혼이라도 해봐서 새끼라도 있지. 난 결혼하려다가 이렇게 된 놈이라 결혼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새끼는 더더욱 없겠지. 엄마의 그 직이 신의 길이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그리고 또 어머니는 젊어서 된 것 같지는 않아. 40대. 그러니까 40대셨으면 지금만 그래도 한 30년 세월을 하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세에 비해서 많이 하신 거 아닌데, 그렇다고 어머님이 썩 잘 불리는 제자, 그 좀 그러신 분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썩 잘 불리고 막 이렇게 대차게 하신다면은 자네 신명 기운이 많이 눌러졌겠지. 그냥 엄마가 무당이 됐다, 엄마가 신을 모셨다 하는데도 자네가 자꾸 이렇게 엄마하고 트러블이 있는 거는 자네도 자꾸 신명이 가서 건들기 때문에. 신은 내가 모신 신령님이나 자네 어머님이 모신 신령님이나 다들 당신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제자가 또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경우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네가 엄마가 잘 불리는 무당이셔, 예를 들어서. 신도들도 막 엄청 많고, 어머니가 굿도 많이 하시고, 손님도 많아.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엄마한테 안 됐을 거야. 이 얘기는 또 바꿔 얘기하면은, 엄마가 무당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좀 많이 이렇게 본인이 살아오면서 놀림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정말 엄마가 정말 부산 바닥이고 이 경상도에서 이름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만 한다면은 자네는 대들지 않을 거야. 엄마하고 잘 맞을 거야. 아니면 다른 일 안 하고 엄마 뒷바라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가끔 우리네 집들 보면 우리도 실장님이 있지만 내일 이렇게 스케줄을 봐주고 뭐 시범을 써준다고 하지. 근데 가장 큰 거는 말이야, 가족이고 새끼가 먼저 인정하고 존중 안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잘 되겠냐는 거지. 그 얘기해 주고 싶어. 얘긴 바꿔서 얘기하면 나도 처음부터 무당이, 나 18년 차였거든. 나도 작지는 않아. 어머니한테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근데 나도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인정과 존중을 해줬을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갖다 어떻게 극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내 형제들도 오지 말라고 그래. 붙여놔서. 나도 5남매거든. 근데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피해가 많고, 그 어머니가 또 신의 눈치를 볼랴, 또 새끼인 네 눈치를 볼랴, 또 외손주인 애기까지 눈치를 볼랴, 어머님의 삶이 조금은 그려지고, 나 혼자 가는 이 신의 길도 굉장히 아프고 서러운데 엄마가 힘들다는 거, 아프다는 거 자네부터 존중해 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봐,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애들 가르치. 그것도 되니? 몸뚱아리만 바쁘고 어쩔 때는 내 새끼 같지만 한데 좁아가지고 있고 뺀질대고 있고 말도 안 듣고 있고 그랬잖아. 내년이 정말 걱정이야. 어떤 식으로 걱정? 내가 마음을 못 잡고 막 그런. 엄마의 바톤을 받지 않을까, 그게 걱정은. 왜냐면 지금부터 굉장히 신이 강해져 있거든. 그래서 자네는 아까 나한테 다, 나 같은 데 다니지 않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왜? 법당이나 신당 같은 게 보여줬거든. 근데 그게 니네 어머니 신당일 줄은 몰랐다. 엄지 강하고. 그리고 사주에 외로움이란 게 확 박혀 있어. 그거는 신의 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통된 거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도 저는 두 개나 뭐가 두 개나 천고 그러니까 그게 뭐두 개나 뭐 걸려 있어서 생일이 안 좋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5월달로 뭐 이렇게 민증에 있는 그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막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그나마 그게 제일 할수 있는 거지. 음력으로 하지 않고 양력으로 이렇게 해서 5월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3월생은 자네한테 공통된 건 외롭다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외로운지 모르죠. 내가 20대 때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지독하게 이렇게 많았어요. 그 시간을 근데 잘 그냥 견디니까 지금은 그냥 어차피 인생이고 그게 지나갔고 그래 나의 20대를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너 엄마 있는 거니까. 신당에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냐?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내가 그랬잖아. 너부터 엄마가 하는 거 인정을 하고 존중해 드리라고. 네 눈에만 안 보이지만 다 계시는 거야. 다그 어른들이 계신데 네가 쌩하니 들어왔다 쌩하니 나가. 그리고 누가 엄마한테도 막 대들고. 그럼 너 이분들이 봤을 때 네가 얼마나 괘씸하겠냐? 그게 네가 되는 일이 뭐가 잘 되겠어? 그리고 엄마가 너 때문에 무당이 되신 케이스야. 그치? 너도 네그 엄마와 같은 그거를 물려주지 말라고, 너 자식한테. 지금부터 잘하고 있는 게 누르고 가는 거야. 그쵸, 어떻게 해야 잘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신당에 그냥 인사. 절을 당연하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네가 뭐.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근데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단군 할아버지 후손들은 예법은 절이 인사니까. 돈 드냐? 그리고 가끔 뭐좀 하면은 동자배 과자도 사다 놓고, 할아버지한테 술담배 소주라도 한병 사다 드렸다가, 내려서 저녁에 네가 먹고 엄마한테 내려달라고 해서 또 과자 같은 건 사놨다가 엄마한테 내려달라고 해서 애 주고, 그러면 되지. 그게 섬김이야. 간단한 거야. 그리고 정말, 엄마한테 나 엄마 이렇게 맨날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려고 하지 말고 되래. 엄마 나 이렇게 해서 나좀 이렇게 빌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잔치 좀 한번 좀 해달라고. 승씨는 뭐니? 공씨야? 오늘은 특이성들만 오나 보다. 아까는 제씨가 왔었는데. 어머님은 성씨가? 김씨. 답답해서 궁금해서, 근데 또 막상 와보니까 별로 답답하고 궁금한 것도 없어. 그치? 저는 제 마음에 엄마가 그거라고 좀 뭐 부끄러워한 적은 솔직히 젊었을 때 말고는.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이렇게 됐을 때 그래 나 때문에 제가 20대 아팠거든요. 백혈병이라고 오늘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서 아무튼 구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으니까 그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인생이 꾸미고 뭐 이런 걸 좋아할 나이 그래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씩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는 건좀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밖에 다니면서 저는 차 안에서도 그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굴 딱 보면 이제 엄마의 표정과 그게 있으니까. 그냥 화나는 거지. 그러니까 속으로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엄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침에도 물 떠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되는 일이었지?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내뱉으니까 무슨 일이 될 거고, 항상 이렇게 엄마 탓을 제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좋은 말은 이제, 밖으로. 뱉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그건 그리고, 어머니가 못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다니면서 저는 그냥, 나는 행복하다. 나는 계속 그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복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이렇게 나의 위안일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겪음으로써, 그냥 이런 일들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배웠고, 만약에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일도 못 겪었을 거잖아. 그냥, 어차피 살다 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라도 그냥 좋든 싫든 그냥 이거는 뭐 엄청 안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겪어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걸 하긴 하는데 솔직히 돈이 계속 새 나가는 그게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지? 그래. 이제 엄마니까 나도 그냥 정신 차리자. 뭐가 그렇지?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힘들긴
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도 뭔가 이렇게 당신이 신을 섬기는 제자로서 30년 세월을 오셨지만 네. 당신 나름대로는 부모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누구 하나 자식 하나 또 잘 풀린 자식 없단 말이지. 그렇다고도 누가 어머니도 누가 아버지랑 같이 계셔? 지금은 계세요. 한참 따로 떨어져 계시다가. 그러니까 그 여자 몸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신을 섬기고 또 자식들을 케어하고 그런 엄마의 또 삶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맞아, 자네 말이 맞아. 우리가 무당이 신을 섬기는 우리들이 우리가 말부터 내가 만약에 자네가 내 딸이라면은 아유 이 부자가 되려나 난 욕을 한다면 이렇게 욕을 할 것 같아. 응? 저기 가서 그냥 아유 한 달에 저 10억씩 벌으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욕을 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우리 신을 섬긴 제자들은 뱉은 대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공수처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옛날 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못하시는 것 같고 어머님도 지금 딱 일주일 됐네. 지난주 토요일 날 나도 내 굿을 해. 근데 자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네 어머님은 좀 당신 굿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 아마 못 들어보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굿이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 그래도 자네도 자네 어머님이 제자님이시니까. 굿은 잔치거든. 내가 보자 신령님들께 내가 드리는 잔치고 또 내 조상님들한테 잔치를 열어드리는 건데 지난주 토요일날 나는 내 잔치를 크게 했거든. 우리 신령님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 굉장히 크게 해서 막 자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하루에 쓰고 왔거든. 그게 잔치야. 이 얘기는 뭐냐면 신령님들도 업그레이드가 좀 되시고 바뀌시기도 해. 그리고 왜냐면 처음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세월이 내가 제자가 세월이 되다 보면 좀 더 큰 신령님들이 오시니 턴이 되고 바뀌시거든. 그냥 누가 다른 무당이 그러대요 이러지 말고 자네가 조금 선거 준비해서 내일이 또 초하루잖아. 초하루 지내고 나서 한 초삼이나 초다새쯤에 우리 신령님들 좀 잔치 좀 열어주자고 계기도 좀 갖다 끊어올리고 떡도 좀 해서 갖다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와야지. 내 굿은 나와야 내가 안 하는 거야. 원래 나 같은 경우에는 무당 나 같은 무당들이 7명 그리고 뭐 악사라고 이제 뭐 피리 대금 뭐 해금 이렇게 해주는 악사들 난 신도들이 좀 많아. 한 100여 명이 넘거든. 100여 집이 넘는데 수업을 잡았으니까 돼지 뭐 선원 발리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크게 하라는 게 아니야. 작게라도 맞게 하면 작게라도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자네도 좋을 거고 특히 자네 어머니부터 좋으실 것 같아. 그리고 신령님들이 좋고 그러면 어머니도 좀 바빠지시지 않을까. 바빠진다는 건 뭐야? 무당이 손님이 들고 손님이 오다 보면 또 치성이 되건 굿이 되건 누군가 빌어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게 그게 본분을 다하는 거거든. 어머님 자체적으로도 좀 바빠지고 자네도 마찬가지. 시간 많이 나잖아. 좀 미래 지향적으로 좀 가. 그냥 오늘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살고 한 달 이렇게 살고 이러지 말고 짬짬이 공부 좀 해. 타로 공부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런 그것도 괜찮아. 왜냐면 그냥 신이야 신. 그냥 자네를 보면 뭐가 느껴지냐고 하냐면 그냥 딱 한 글자야. 귀신 신자 그냥 이거 하나 써놓고 싶어. 그리고 좀 아까 그랬잖아. 내년이 되게 걱정된다고 했잖아. 지금부터 사실은 위험하거든. 이렇게 생각해봐. 어머님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실 거라고. 그치? 저는 그런 생각 불현듯 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모신 신령님들은 어디 가실까?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 내 대에서 끝나지 속으로 나 내가 그래 그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뭐 한편으로 그래 그러면 나도 내가 그냥 지나가는 생각에 우리 엄마 저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한 번은 한 적이 있거든요. 나라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자네가 지금 46이고 47, 50 안짝에 예를 들어서 자네도 굉장히 늦게 되는 케이스거든.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든 정말 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라고 그래. 나는 근데 자네는 못 피할 거야. 벌써 자리를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고 계시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무심결에 여기 온 거는 나한테 이 얘기 듣고 들으려고 온 것 같아. 준비하라는 거. 그리고 이 길 갈 때는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게 좀 없으신 것 같아. 아직. 이왕 제자가 되고 이왕 무당이 되셨으면은 끝장을 봐버려야지. 정상무당에서 지금 사는 곳이 어디인가? 통영이요. 재승당에는 가끔 간다 나도. 통영바닥에서 최고난 무당이 되시든가 거제도까지 뭐 이름이 많은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좀 아집이 좀 있었으면 그런 좀 자네도 만약에 자네 만약에 아니라 그냥 자네도 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어머니나 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무속으로만 가지 말고 무속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경계하고 좀 배척하는 면이 없잖아 많아. 그러니까 타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젊은 사람들도 누구나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저도 제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자네가 변화를 가져야 되고 네 느낌으로 있잖아요. 누구를 딱 만나면 그냥 느낌으로 있잖아요. 느껴지는 때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게 진점이야. 너 그래서 하라는 거야. 타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두 명, 세 명이 왔어. 어떤 사람한테 백마탄 왕자 카드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자네한테 백마탄 왕자 카드를 제시했을 때는 뭐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뭐 백마니까는 좀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사람한테 백마탄 사람을 제시했어. 근데 이건 또 우리들 용어로 신이고 백마 신장이라고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 사람이 신의 기운이 자네처럼 많은 사람들 같으면 또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이거야 바꿔 얘기해서 오빠가 지금 돼지띠야 71년 7월 7일 내가 무당으로 잘 불리겠냐? 너 느껴지는 대로 얘기해봐 딱 얘기하는데 지금 53살이야 딱 느껴지는 대로 해봐 느껴지면 느낌이 있잖아. 잘하겠다. 뭐든 뭐 지금 도만 밝히겠다. 아니, 뭔가... 아니 잘하실 것 같은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아무튼 여자였는데 확실히 풀이 하시는 거 봐. 저분은 너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좀 마음을 다독여 주시네. 솔직히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지 잘하겠어? 네. 고맙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해. 자네는 준비하고 이름 속자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끝나거든 이름 좀 알려주고 네. 가고 전화번호 좀 주고 가. 궁금한 거 언제고 전화해도 되고 준비해. 갔죠. 그냥 내가 카메라 의식고 내가 딱 얘기한다면 너 무조건 내년에 될 거야. 아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어.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생뚱맞지 않잖아. 네. 엄마 지금 30년 해오는 걸 봐왔잖아. 자식한테 안 준다 그 소리도 하지 마. 그냥 너의 일이다. 엄마가 거 받아서 하는데 어머니보다는 네가 더 잘 불릴 거고 잘한다. 왜? 이런 옥이 있잖아. 제자도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무당이 60만이네, 70만이네, 그래. 난 정말 개인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대한민국에서 들어간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남들이 인정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정도 레벨은 난 된다고 하거든. 그런 마인드 가지고 시작해. 신들도 내 제자가, 내 새끼가 최고라고 생각하시지, 어영부영은 싫어하셔. 그건 그만큼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뭐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몸무를 다 갖춰야 되는 건데, 타로 배워. 무당으로만 가지 말고 타로 서양 것도 도입해가지고 서양 신들도 예수님이고 뭐 예수님 뭐 서양 신들도 우리가 찬양하는 마당에 서양 기법이면 어때? 아니면 화두 48장 가지고 자네가 하면 어때? 또 포코 카드 갖고 하면 어때? 꼭 타로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누구나들이 올 수 있는 대로 하고 사람은 믿지 말고 살아. 신들은 믿고 살아. 배신배반이 절대로 없어. 사람은 배신배반이고 또 평생 고추 달린 놈들은 경계하고 살아.
2년 가져서 자식 하나 있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오늘 이 얘기 들어본 건 그렇다. 준비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빚을 얻으라는 건 아니야. 성의껏. 내일 초하루니까, 초하루만 이제 끝나고 나면, 초3이 됐건, 초다세가 됐건, 그냥 엄마하고 자네가, 뭐 형제들이 있으면 보태서라도, 친형님들한테 작게라도 잔치 좀 열어드리고. 분명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아. 화이팅. 네. 제 애는, 한 명 있는 제 애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솔직히 이제 결혼했던 그 남편 죽은 성씨가 뭐야 거기는? 백씨? 수은 백씨겠구나. 그래서 뭐 저희 고아라고 했었는데 고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떨어져 살고 혼자 자기 혼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집은 복잡하더라고요. 자네네 집이 네. 어머님이 제자이지 동시에 자네도 그쪽 그렇게 강한 팔자 센 사람들하고 네. 인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 집안도 굉장히 복잡한 거지. 그래서 애가 이제 그 집에 안 자라고 진짜 여기에 같이 저희 형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라서 지금은 성격도 괜찮고 다행이다 싶은데 아들이니? 네. 생일이요? 생일이 7월, 음력 7월. 아, 양력 7월. 아, 그리고 음력이 6월이잖아. 아주 고집스럽겠다. 걔는 음력으로 생일 했더라. 양력으로 해주지 말고. 아 그래 엄마가 안 그래도 오빠가 음력 7월 7석이거든. 난 그래도 개띠라서 5,6월 개띠라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력으로 안 그래도 생일을 해야 된다고. 음력 생일 미역국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 친구랑 갈 때는 그건 하지 그건 관계없어. 네. 그날만 지켜서 변화를 가져. 내가 느끼기에는 난 사실 일반인보다 무당거를 더 잘 봐. 근데 너를 무당으로 내가 보는 거야 지금. 자네. 근데 너는 정말 잘 풀릴 거야. 잘 풀린다는 거는 1부터 10까지 무당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은 미안한데 너희 어머님은 7이나 8 정도 같아. 그만큼 그냥 집에서 동당 이렇게 혼자 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크고 뭐 이런 굿보다는 엄마처럼 하지 마. 왜냐면 친형님들도 그게 우기나고 화가 나시고 답답하신 것 같아. 팍 내가 누구고 막 이러고 친형님들은 이런 게 필요한데. 넌 잘할 거야. 준비해.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터져서 할라 하지 말고 자네가 금년이 가기 전에 아마 자네 스스로가 받아들이게 될 거야. 누군가는 막 아파서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뭐가 뭐 아이 자식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신을 섬기잖아 대부분 그냥 자네 형제들도 많지만 유독 그냥 자네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모셨던 신령님들 자네가 하는 그냥 가업처럼 무녀라고 하지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가업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너 정말 잘할 것 같아. 파이팅. 네, 덕천함 석종이 진짜 일반인보다 무당들 거 더 잘 봐. 너는 정말 잘할 것 같아. 왜?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울어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신의 길도 마찬가지. 노력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힘 안 든대. 무당들 다 신들 모셨잖아. 그럼 60만, 70만 명의 무당들이 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그렇잖아. 뭐 나라에도 떵떵거리고 살고 뭐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거 아니거든. 노력해야 되고. 근데 너는 그렇게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다는 거야. 파이팅! 감사합니다.